머리더기를 위반한 거예요. 엑스터널 머리더기. 그래서 우리 인터널 머리더기하고 엑스터널 머리더기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머리더기는 측정할 때에서는 척도의 문제였고, 지금은 측정할 때 척도가 문제가 아니라 실험에서의 이런 관계들이 얼마만큼 내쪽으로,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느냐, 외쪽으로 얼마만큼 확장 가능하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지금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해봤어요. 그 다음에 트윗, 네거티브로, 그러니까 애노테이티드, 분류된 트윗이 얼마만큼 오토메이티드 네거티브 스코어,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자기가 제안해 있는 방법에서도 부정성의 스코어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이제 저 뒤에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연구 결과. 연구 결과 거의, 그러니까 파저티비티보다 거의 두 배나 높게, 그러니까 부정성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 파저티비하게 노테이팅 것은 부정성보다가 훨씬 더 여섯 배나 높게 나타난다는 거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뭐 예측 타당성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예측 타당성. 예측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엑스터널 벌리더인 거예요. 예측 타당성.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집단의 결과가 바깥으로 얼마만큼 확장 가능한지, 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방금 얘기한 트위터 데이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에서도 자기 방법을 테스트 해본 거야. 다른 데이터에서도. 다른 데이터에서 해봤는데 어떤 데이터를 했냐면은 2020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되는 방송 뉴스에서도 자기 요 방법을 해보니까, 작동이 되더라고요. 작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는 결과를 딱 내놓았을 때 이것이 분석 결과가 엑스터널 벌리더티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엑스터널 벌리더티가 없다는 것을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자면 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해봐야 되는 거죠. 예컨대 블로그만 분석했어. 블로그만 분석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블로그만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네티즌들의 마음을 다 아냐. 그럼 어떻게 유튜브 데이터도 분석했어요. 근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엑스터널 모니터링과 블로그만 분석했는 것보다 더 많이 확보됐겠죠. 이해합니까?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설 테스트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만, 유사히 봤더니만, 방송 뉴스가 훨씬 더 적은 감성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패닉이라든가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전 채널을 거쳐서 뉴스에서 네거티브 바이러스가 좀 많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바이러스하고 이 바이러스는 트윈 바이러스인데,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V고 이건 B 바이러스인데, 그렇죠. 바이러스 내 영어 발음이 나빠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뭐 바이러스고 그렇죠.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센티먼트가 이제 계속 시간에 따라서 뉴스에서 다 감성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불확실성.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예요. 자, 결과 부분을 보기 전에 이제 요양문에서 봤는데, 자, 이 사람 얘기 한번 볼까요? 우리 대가의 1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온라인에서 다 사람들이 의견들을 다 하고, 그 다음 그 온라인상의 의견의 특징이 다 뭐죠? 콜러리제이션, 양극화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에도 전부 다 양극화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센티먼트 분석이 상당히 많아져요. 센티먼트 분석, 양극화. 특히 센티먼트 분석들에 대한 이런 커머셜 애플리케이션 많죠. 여기 텍스톰도 센티먼트 분석하는 옵션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센티먼트. 이런 커머셜 애플리케이션 많은데 한국어는 별로 없는 편이야,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어는 센티먼트 분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영어권에서는 센티먼트 분석하는 게 되게 많아요. 또 하나의 영어에서 왜 시켰어요? 아까 문과하고 이과 얘기했지만 연구자가 많은 거예요. 연구자가 많으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거에 많이 공개를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영어권을 비교하는 그 자체가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권에는 무료의 센티먼트 툴이 많아. 근데 많이 연구하는 것은 역시나 뭐냐? 이 공개의 사람들도 다 많이 연구,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연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사회적 이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이슈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게 뭐예요? 정치적인 상황, 선거라는 게 많이 연구하는 거죠. 그런 연구들이 특히나 학술 연구자들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센티먼트 분석의 도미넌트 메서드 뭐냐? 그렇죠? 지배적인 방법이 앞서 얘기했어요. 파저티브한, 네거티브한 단어들을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딥러닝. 자, 여기 또 뉴럴 네트워크도 뉴럴 네트워크.
이것도 또 틀려요. 이 뉴럴 네트워크는 아까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그다음에 세멘틱 네트워크 다른 맥락이야. 이거는 어떤 맥락이냐면 여전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공계에서 나오는 말이야. 이공계에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까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의 초창기 연구자들이 지능이니까 사람의 뇌잖아요. 뇌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뇌가처럼 작동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좀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여러분도 이런 거 봤잖아요. 자동차 경주 보면 이 자동차가 빨리 달리기 위해서 자동차의 모양을 어떻게 하면 이제 유선형으로 하고 마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모양은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가장 빨리 날아다니는 새의 독수리라든가 독수리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그걸 뽑아서 자동차 모양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죠? 마찬가지죠.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텍스트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처리하는 그 방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바로 인간의 뇌가 텍스트를 처리하는 것을 좀 배워보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당장에 답이 없으니까 자동차에 모양한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좀 비행기 모양이 새의 모양처럼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더니만 뇌 정보를 처리하는 거 뭔가 뇌라는 것이 정보가 하나 딱 들어오면 뇌에 여러 신경들이 있는데 그 신경이 뭡니까? 이 정보가 뭐지라고 다른 신경한테 딱 전달을 하고 그 전달받은 신경이 또 다른 신경에 전달하고 그러면서 정보들이 쭉 처리되면서 사람들이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뉴럴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의학자들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뇌의 정보 처리를 뉴럴 네트워크. 그러는 거 어떻게?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의 모델을 뭐냐? 뉴럴 네트워크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내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의학자들이 정보 처리하는 거를 뉴럴 네트워크 했는데 컴퓨터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소프트웨어를 짜니까 뉴럴 네트워크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머신하고 딥러닝은 이제 알파고 이후에 나왔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그 다음에 학습의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들에 대해서 더 개선을 시킨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나오기 전에 벌써 나왔던 거죠. 나왔는데 어떻게 도약을 못하고 있었어. 도약을 못하고 있었는데 머신하고 딥러닝을 통해서 더 도약을 하게 된 거죠.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그러면 그런 방법들이 지금 감성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안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 less common 해놨잖아요. less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텍스트에서의 positivity하고 negativity의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정도를 측정하는 건 뭐죠? 앞서 긍정어는 몇 개, 부정어는 몇 개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긍정도는 얼마이고 부정도는 얼마예요. 이렇게 그렇죠? 긍정도는 얼마이고 부정도는 얼마이고 그렇죠? 그래서 단어들을 이렇게 카테고리에 넣는 그래서 단어 빈도를 재는 그렇죠? 그런 걸 렉시콘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의 그런 사전 안에 넣어가지고 그런 이제 방식들. 그래서 그것을 앞서 얘기했죠. 단어 주문이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그 방식들은 결국은 여기 지금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방식의 문제가 뭐냐? 이 사람 나이노스키에서 이 방에 그런 모든 단어들을 해놨죠. 모든 트리트 모든 단어들을 어디에다가 그렇죠? disaggregated way 분리를 다 한다는 거야. 단어들 다 하나하나 단어 뜯어 다 끊어가지고 그들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이해합니까? 텍스트를 봤어. 우리 대통령 연설문의 텍스트에서 단어가 총 100개가 사용됐구나. 그 단어 100개의 명사형 단어들 다 빼냈어. 그 중에서 감성과 관계된 단어는 50개구나. 50개 다 빼냈어. 50개 중에서 부정 단어는 20개구나. 긍정 단어는 10개구나. 중립 단어는 20개구나. 이런 식으로 단어들의 뭡니까? 텍스트를 다 갖고 와서 단어들이 언제 먼저 나오고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중간에 나오고 A라는 단어는 B라는 단어 같이 나오고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단어들 갖고 와서 그냥 그 단어들을 개별적으로 그렇죠? 사전에 넣어서 긍정, 부정으로 만들어버린다. 그게 이제 지금의 방법이고 그게 문제점이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놨어요? 이 단어들에 있는 어떤 근접성, proximity, 두 명 같이 하는 이 근접성,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무시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뭔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카운트 하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척도, 여러분들 척도 배웠나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그렇죠? 등단 척도, 비율 척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척도, 명목 척도, 그렇죠? 등단 척도, 그 다음에 서열 척도, 비율 척도. 그 남이랑 카운트로 그냥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제 그런 거 안 믿, 그래서 이건 못 믿겠다. 이 빅데이터 분석 다 집어치워라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 전통적인 사람들이야. 그 사람도 뭐라면, 야, 우리는 예전에 컨텐츠 어네이즈라는 걸 해봤어.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컨텐츠 어네이즈라는 학자들은 뭐 해왔냐면은 뭐였습니까? 읽어가면서 뭡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수작으로 사람이 일구작을 읽어가면서 분류를 해낸 거야. 그렇죠? 이것은 어떠어떠한 것이고 또 긍정적이고 표현했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져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 방법들을 썼는데, 근데 이 컨텐츠 어나리스 모델에서는 그런 다른 어떤 측정의 모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도 이제 네트워크 분석으로도 이제 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 모델이 결국은 뭐냐. 왜 유용하냐라면, 왜 유용하냐면 뭐냐. 이러한 단어들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단어들 다루는 데에서 텍스팅 단어들 다루자. 이 단어 하나를 노드로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만큼 자주 근접에 출연했는지 링크로 하면서 그것을 세멘틱 네트워크로 본다. 이 세멘틱 네트워크에서 정의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노비스키가 세멘틱 네트워크 1982년도 얘기한 사람이에요. 1982년도 여러분들 그것을 1세대라고 얘기하면 82년도에 이 사람이 세멘틱 네트워크 1세대라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다노비스키가. 세멘틱 네트워크가 뭐냐? 텍스트에서 단어를 노드로 하고 그들이 얼마만큼 자주 출연하는지를 하는 거죠. 그 단어일 수가 소프트웨어도 만들었어요. 뒤에도 나와요. 소프트웨어도. 워드넷이라고 해서 워디지라고 소프트웨어도. 82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82년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죠. 이때 무슨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82년인데 92년, 2002년, 2022년, 30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같은 분야만. 30년 동안. 그렇죠? 3년이 아니야. 30년 동안 같은 분야만 지금 계속 연구하고, 지금도 논문을 퇴근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어프로치 낸 것이, 여기 박은 박한웅이라고, 박한웅. 자, 그래서 세미틱 네트워크 넬스가, 그래서 뭐냐면 결국 우리는 뭐냐 하면, 의미를 보는 거예요. 의미.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의미를 어떻게 하면 잘 보냐. 매스라는 단어가 저 글자 앞에 있고 매스 커뮤니케이션 단어 이쪽 끝에 있으면 매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우리가 하는 매스컴, 매스컴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낸다. 그렇죠?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되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런 텍스트사에서 단어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 텍스트의 어떤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하고 의미들을. 그래서 지금 전반부는 내가 이제 지금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센티먼트 분석을 제시하는데 단어들의 관계와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이 어떻게 텍스트사에 배태되어 있느냐? 배태라고 하는 임베드니스 엄청나게 배태. 임베드니스는 여러분들이 소셜 네트워크 교과서, 예컨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홍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책 읽어보면 임베드니스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을 나와요. 거의 한 엄청나게 차이하겠어. 임베딩니스. 이게 무슨 얘기냐? 임베딩니스는 원래 의미가 없던 것들이 같이 막 작용하면서 새롭게 의미를 발생시킨다는 거야. 그게 이제 임베딩니스예요. 임베딩니스. 그래서 텍스트에서 그게 막 하면서 의미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리서치 보고도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주된 목표는 뭐냐면은 세멘틱 네트워크 된 그런 감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지금 세멘틱 네트워크의 기본이 아니라 이것을 감성 분야로 뭐냐 어떻게 확장시키는 거야. 그냥 기본은 세멘틱 네트워크는 단어를 텍스트로 보고 단어를 노드로 보고 그다음에 그들 간의 근접성을 링크로 보는 차원에서 해서 그것을 그러면 센티먼트로 어떻게 우리가 사용 스무드하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이제 뭐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타겟 보세요. 개인 조직, 그룹, 브랜드 같은 타겟이 있잖아요. 이 컴퓨터 어프로치는 지금 많이 그럼 이 타겟과 관계된 어프로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빅카인즈 써봤잖아. 그 다음에 텍스톤도 아마 똑같이 하고 있던데. 어떻게 하고 있죠? 퍼슨, 문재인, 오버네이제이션, 그렇죠. 대구시청, 그룹, 뭐, 이컨대 그룹, 체육, 체육부, 브랜드.
알파시티. 그러면 각각의 단어들을 뽑아서 그 단어의 속성이 엔티티가 뭔지, 사람인지, 조직인지, 그룹인지, 도시인지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단어가 그렇죠?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런 식으로 색깔 표시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하게 돼 있잖아. 그렇죠? 지금 그런 어프로치가 다 이제 다 뭐냐? 백 오브 워드. 그렇죠? 단어 주머니적인 어프로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것은 이 타겟 단어하고, 그 다음에 센티먼트 단어를 구분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보세요. 뭐. 자, 단어, 타겟 단어가 있어요. 이 타겟이 뭡니까? 문재인일 수도 있고, 트럼프일 수도 있고, 김정은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단어가 있겠죠? 워드 1, 워드 2, 워드 3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센티먼트 워드가 있어요. 센티먼트 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타겟에 대해서 이 센티먼트 워드들이 얼마만큼 짧은 경로들을 가지면서 의미를 창출하는지를 바라보자 하는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센티먼트 워드가 지금은 만약에 저쪽 끝에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이쪽 끝에 있을 수도 있죠. 이쪽 끝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단어들은 아까 세미틱 네트워크는 뭐였어요? 각각의 단어들을 센티먼트 워드인지 타겟 워드인지 그냥 일반어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워드 1, 2, 3, 4, 5, 6, 7으로 했었잖아. 세멘틱 네트워크, 그냥 세멘틱 네트워크, 세멘틱 네트워크에서는. 그런데 그 세멘틱 네트워크에다가 센티먼트 네트워크를 관점을 넣으면 단어 1, 2, 3, 4, 5, 6, 7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냥 일반 단어는 1, 2, 3으로 하고 내가 분석하는 타겟 단어는 타겟 단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센티먼트 단어는 1, 2, 3으로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보세요. 여기 그림에서부터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예, 그림에서부터 지금 달라지는 게 일반과 그렇죠? 그러면서 타겟 단어하고 이런 센티먼트 단어에서의 가장 짧은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가장 짧은 경로를 뭐라고 해요? 근접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크로스니스라고 얘기하는 짧은 경로.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센티먼트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제 이런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도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거티브로 분류된 텍스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타겟 단어하고 네거티브한 센티멘트한 단어들의 어소시에이션 결합을 강도를 우리가 계산한다면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네트워크 모델이 그러니까 파저티비티보다는 그렇죠 네거티비티가 훨씬 더 큰 센티먼트 비율을 가지고 생산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파저티브로 분류된 텍스트를 가지고 파저티브 텍스트로 분류된 텍스트는 훨씬 더 네거티비티보다 파저티비티를 더 많이 보여 주기 때문에 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인터널 벌리더티 아까 내적인 다량성에 대한 증거이다라고 했고 엑스터널 벌리더티는 트위터에서 있는 데이터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되어 있는 텔레비전 뉴스에까지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자화된, 이게 중요한, 그 백 오브 워드가 이렇게 고립화된 원자화된 어프로치라는 거죠. 이러한 어프로치를 뭡니까? 그들의 어떤 근접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그래서 단어가 다른 단어하고, 얼마만큼 짝이 지어 있느냐 하는데, 요 얘기하면 윈도우스 가이드, 이게 무슨 얘기죠? 윈도우스 가이드. 지금 텍스트홈에는 윈도우스 가이드가 있나요? 윈도우스 가이드. 옵션 있나요? 윈도우스 가이드. 텍스트홈. 있어요? 없어요? 텍스트홈, 윈도우 슬라이드. 이거는 보편적으로 쓰는 얘기예요. 윈도우 슬라이드가 있느냐. 처음 들어봐요. 윈도우 슬라이드가 뭐냐면 옵션들이 있어요. 뭐 7, 뭐 5, 네, 있어요. 7, 영어 쪽에서 많이 쓰이는 그 텍스트 분석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윈도우 슬라이드는 보세요. 내가 키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카운트라는 단어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카운트 단어. 그럼 여기 단어가 몇 칸 차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단어 사이에 여섯 몇 개 단어가 있어요? 지금 키하고 카운트하고 다섯 개 단어가 있죠. 그렇죠? 다섯 개 단어. 그렇죠? 다섯 개 단어 있죠. 그러면 내가 윈도우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10으로 하면 키하고 카운트는 같은 구간에 있는 단어로서 우리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윈도우 슬라이드를 3으로 하면 키하고 카운트는 같은 구간에 있는 걸로 계산이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게 윈도우 슬라이드야.
근데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앞서 얘기했던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왔어요. 뉴럴 네트워크. 뇌과학자들이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주는지 보니까 정보 딱 왔어? 그 다음에 유론을 통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는데 갈 때 마지막에 가면서 정보의 시그널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더라는 거야.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지금 사람의 뇌처럼 있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같은 좀 더 4단계에 있는 것을 한눈에 딱 볼 수 있죠. 만약 20단계에 있는 거는 20단계 첫 번째 나는 단어하고 20단계 맨 끝에 있는 단어 한 번에 우리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나요? 그걸 같이 근접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 슬라이드라는 개념 뭐 이런 텍스트 분석기에다가 넣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텍스트 분석기. 그래서 보통 있는 것들은 디폴트가 얼마냐면 7에서 8로 되어 있어요. 7에서 8. 왜 7에서 8로 되어 있을까? 뉴럴 네트워크 뇌과학자들이 한 뉴런이 한 7단계에서 8단계 정도 가면 좀 신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윈도우 슬라이드, 그 윈도우 슬라이드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백 오브 워드는 윈도우 슬라이드 프로세스 자체가 없죠. 왜? 그냥 단어들을 어디에 있든지 다 뽑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들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서 하고, 그렇죠. 그런 단어들의 쌍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타킹 앳 엔드 오브 센텐스, 그래 문장에 끝난 마지막에 끝을 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또 문장을 읽고 이런 어프로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학문적 스타캐스틱, 학문적으로 슬라이드가 이제 계속 어떤 바이그램, 그 바이그램 할 때 바이그램이 뭐죠? 바이라는 게 2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트라이그램은 3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그램에서 앵그램이라는 거죠. 앵그램. 앵그램이 뭐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지, 세 개나 연결이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근데 윈도우 슬라이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텍스톰에 지금 개발자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윈도우 슬라이드 개념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백오브 워드로 윈도우 슬라이드 없이 그냥 다 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그래야지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분석했는 결과를 발표할 때 질문하는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 사이에 바이그램들이 계속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각각의 이제 그로는 단어 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상호 출연되는 빈도를 통해가지고 나오면서 세미딩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방법은 그래서 가장 짧은 그런 패스로 센티먼트 단어에서 타겟 워드 사이에 가장 짧은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그 짧은 패스들 간의 단어가 그린데 그림 1에서 이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타겟 단어의 센티먼트, 이 타겟 단어가 트럼프일 수도 있겠죠. 그냥 브랜드일 수도 있잖아, 센티먼트. 그래서 타겟 단어의 센티먼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가지 센티먼트 단어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내 타겟 단어가 이거야. 트럼프야. 여기와 관계되어 있는 감성 단어들을 찾아야 돼. 그것도 윈도우 슬라이드 있어야 되겠죠. 7단계 안에 있는, 그렇죠. 만약에 1단계 같으면 요 센티먼트 워드는 포함될 거야. 포함될 거야. 요 타겟 단어에. 1단계. 내 윈도우 슬라이드가 1단계야. 그럼 이 센티먼트 워드는 이 타겟 단어의 센티먼트로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포함이 돼야 안 돼요? 1단계다. 내 슬라이드, 윈도우 슬라이드가. 그럼 이 센티먼트 워드는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이 타겟의 센티먼트 계산하게 돼요. 네? 돼야 안 돼요? Yes, no로 빨리 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겟 단어를 정하고 그런 센티먼트 워드를 찾아서 가장 가까운 패스들을 찾는다. 그러면서 타겟이 어떻게 세 개의 지금 그린에서는 세 개의 센티먼트와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타겟에서 센티먼트 워드 1, 센티먼트 워드 2에서 타겟.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림을 일단 개념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IMDB가 뭐냐면 영화 사이트예요. 영화 리뷰 사이트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공학 관계된 논문들 보면 IMDB 데이터 가지고 분석해놓은 거 진짜 많아요. IMDB. 그래서 IMDB 데이터를 했는데 예컨대 이런 거야. 필름, 특정한 영화잖아. 필름하고 서스펜스. 그래서 필름, 굿, 액션, 서스펜스. 이런 식으로 쇼티스 패스를 찾는다는 거예요.
미디어 4월 2010년도 4월달에 그러니까 이 사고 걸프에서 이제 기름 유출 사고죠. 그래서 언론들이 미디어들이 보도했는 걸 보면 스피릿이라는 게 유출이잖아요. 그것을 시드 단어, 씨앗 단어로 하고 책임이라는 것을 뭡니까 타겟으로 이제 했을 때 스피릿, 걸프, 멕시코 오일, 자이언트, 리스폰서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쇼티스한 패스가 이 개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한 단어들을 이렇게 하는 이 렉시콘이 주어졌을 때 네트워크에 기반한 이런 센티먼트 분석들은 그러니까 타겟 단어와의 센티먼트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어떤 센티먼트를 좀 찾을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브랜드 전략의 수립이라든가 어떤 캠페인의 효과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감성 분석 중에서도 에스펙트 베이스드 감성 분석, 어떤 측면에 보는 그런 감성 분석으로 얘기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락시미탄 인포메이션이 없이 센티먼트를 어떤 측정을 한다면 그런 맥락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특히나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점은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근접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또 보고 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센티먼트들의 단어들을, 그러니까 타겟으로 했을 때, 지오데식이 뭐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잖아요. 가장 가까운 거리. 그렇죠? 가장 쇼트, 가장 짧은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그 단계의 수가 지오데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네트워크 분석 용어에 다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단어들 사이의 강도의 어떤 거리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인버스 스퀘어로 역제곱 법칙.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역제곱 법칙이 뭐예요? 당연히 에너지가 전파되는 것은 당연히 거리의 제곱에, 그렇죠? 반비례하는 거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에너지가 전달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내가 떨어진 거리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줄어들잖아요. 그게 역제곱에 이제 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모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쇼트 패스 얘기하고, 크로스니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패스들의 짧은 그 값이 아니라 크로스니스 공식을 보면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넘어가면서 또한 그 우리가 그 얼마만큼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링크들이 사라지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크로스니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 지금 공식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공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센티먼트 스트렝스 포뮬라를 할 때 뭘 분모를 하고 분자를 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분모를 하고 분자를 했는지. 그래서 이 수식으로 제시해 줬으면 좋았는데 수식이 아니라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그런데 가장 짧은 패스로 연결 고리들의 합이 바로 분자이고 분모는 각각의 센티먼트의 강도이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수식이 있더라고. 그래서 필요하면 수식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모하고 분자를 가지면 이렇게 센티먼트 강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엣지들의 어떤 제곱을 가지고서 또 나눠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해놨어요. 수식을 좀 안 해놨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렉시콘 베이스드 기존의 방법들, 머신러닝 그 부분들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스펙트 베이스드 감성 분석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 좀 강조해서 얘기할 이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좀 일단 쉬고 갑시다. 이제 한 시간을 했으니까 한 시간을 하고 5시 지금 34분이니까 5시 그러니까 50분까지 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고 15분만 쉬고 하도록 합시다. 좀 쉬고 해야 될 것 같아요.